자, 369페이지 지상권이죠. 먼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개념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개념이요. 지상권이란 권리는 뭐냐면 타인의 토지 사용권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목적에는 제한이 있는데 어떤 토지 사용권이냐면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런 문제거든요.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래서 을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은 처음에 이제 어떤 오해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냐면 요 지상권을 건물에 대한 권리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지상권은 뭐죠? 토지 사용권이죠. 다시 말하면 을은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지상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건물이 철거가 되고 건물이 멸실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그러면 X인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이 없어지면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토지 사용권이 뭐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상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상권은 뭐죠? 토지 사용권입니다. 또한 이 지상권은 독립된 용익 물권이기 때문에 건물을 팔았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지상권만 따로 뭐 할 수 있냐면 양도할 수도 있고요. 담보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뭐에 대한 권리죠? 토지 사용권이라는 거 꼭 가져가야 돼요. 개념에서는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지상권은 원칙이 무상이라는 점입니다. 제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이제 무상이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분들은 원래는 유상이지만 무상이라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함정에 빠져요. 지상권은 일단 뭐요? 무상인 거예요. 원칙이.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상권에 대해서 지료를 지급하기라는 특약이 있어야 비로소 지료를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증여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지고요.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상권에 관한 소멸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또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료에 대해서 뭘 안 하고 있냐면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으니까 제3자에게 지료를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도 없고요. 제3자에게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논리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무상이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재 좀 보면요. 의이 나와 있고 성질해가지고 1번 지상권의 개체는 토지다. 조심할 것은 한 필지 토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라도 상관이 없고요. 2번 목적은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소유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따라서 농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은 허용되지 않고요. 3번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이죠. 따라서 양도성 상속성도 있고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요. 4번 지상권은 원칙이 뭐죠? 무상이다라는 거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가 나오는데 이거는 임차권까지 공부하고 비교할 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에 보시면 지상권에 취득해가지고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설정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흔하진 않고요. 가장 흔한 것은 우측에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법정 지상권이 흔한데 이 법정 지상권은 좀 이따가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는 그냥 안 봐도 돼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넘기셔가지고 지상권에 뭐가 나오죠? 존속기간이 나오죠. 일단 여기다 좀 먼저 적어보면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고 자유롭게 담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롭다라는 말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도움이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다는 거고요. 요 지상권에 관한 요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특약으로서도 뭐 할 수 없냐면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양도금지 특약을 하게 되면 양도금지 특약은 무효예요. 특약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양도 등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존속기간인데 일단 최장기간인데 최장기간은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최단기간을 보장합니다. 최단기간은 어떻게 보장을 해주냐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견고한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15년이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과 수목이 아닌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5년이 보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또 기억하냐면 자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짜리가 될 수도 있고 15년짜리가 될 수도 있고 5년짜리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중간치기는 몇 년이 되냐면 15년이 된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최단 존속기간 해가지고 나와 있고 판례는 뭐 큰 의미 없고 그 다음에 2번 최장 존속기간 영구무한 상관이 없다. 판례 그 내용인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되고요. 만약에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몇 년이 되죠? 15년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에서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이 나오는데 이걸 보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뒤에 걸 먼저 볼 건데 몇 페이지를 먼저 볼 거냐면요. 378페이지를 볼게요. 378페이지 보시면 이해가지고 지상권 소멸의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양가로 읽어봅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지체 없이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 제285조거든요. 그럼 적어볼게요. 자, 지상권이 만약에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방금 읽어본 민법 규정에 따라서 지상권자는 뭘 해야 되냐면 원상 회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 수목이 있으면 그 수목을 뭘 해야 돼요? 제거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다음 밑에 내용은 뭐냐면 멀쩡한 건물을 때려부시는 것이 아깝다면 지상권 설정자는 누구죠? 토지 소유자죠. 때려부시는 이 나한테 팔란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안 팔 이유 없는 거죠. 따라서 거부할 수 없다.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시 한번요. 지상권이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해야 되고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뭐 해야 돼요? 때려 부셔줘야 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가 봤을 때 때려 부시는 것이 아깝다라고 느껴진다면 때려 부시는 이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거부할 수 없다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인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앞으로 가셔가지고 자, 373페이지입니다. 자, 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이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상권의 소멸사유가 다양합니다. 뭐 포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혼동으로 소멸될 수가 있고 아니면 토지가 멸실됐다는 이유로 소멸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가 있을 텐데 그 다양한 사유 중에서 한 가지 사유,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한 경우만은 원상회복 안 해도 됩니다. 이때는 한 번 더 하자 뭐 할 수 있냐면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1.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에서 요건에서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한다. 왜요?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원상회복, 건물을 뭘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니까요. 이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뭐 해야 돼요? 현존하고 있어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다음 이러한 갱신 청구에 대해서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는 뭐 할 수 있냐면 거부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지상권 설정자가 거부한다면 이제는 오히려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뭐 할 수 있냐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다면 지상권 설정자는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원칙과 예외를 뒤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게 되면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외다. 따라서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해야 된다. 왜요? 다른 사유로 소멸하면 원상회복해야 되니까.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합니다. 만약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다 하더라도 바로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음을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자꾸 원칙과 예외를 거꾸로 이해하시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부분이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와있죠? 풀어볼게요.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왜요? 지상권은 뭐죠? 토지 사용권이니까.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이니까 건물이 없더라도 지상권 뭐 할 수 있어요?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왜요? 지상권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가 있으니까요. 3번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의 소유를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의 목줄을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이걸 우리가 구분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나올 거고요.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죠. 아,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상권의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뭐가 되겠어요? 소멸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만약에 지상권자가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를 했다면 소멸 청구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통지해 줘야 되냐면 저당권자에게도 통지를 해 줘야 되고요.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해준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지상권이 소멸하게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통지한 후에 어떻게 해요?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치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X가 되는 거죠. 5번. 지상권 소멸시입니다. 자, 지상권이 소멸하면 원칙이 뭐라고요? 원상회복해야 되고요. 그러면 누가요?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데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자가 뭐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하죠? 그럼 보시면 지상권 소멸시 누가요?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이것도 뭐죠? 틀리게 되는 이유는 자꾸 밑에 것만 기억하시고 위에 거는 까먹기 때문에 틀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번 지상권의 효력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하단에 2번 지상권자는 점유권도 있고 물권 소유권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인정이 될 거고 우측에 3번 상린관계 간의 규정이 적용이 될 거고 2번 지상권의 처벌에 또 나와 있죠. 양도 임대 담보 설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가 없다. 3번 치료지급 의무인데 항상 여기서는 뭘 깔고 들어갑니까?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상이다. 그렇죠? 무상이에요. 그래서 치료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치료를 구하려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 판례 밑에 1번 보시면 이렇게 나 있잖아요.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뭐 할 수 없어요? 구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무상이 원칙이니까 지료를 달라고 청구하려면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뭐가 필요해요? 약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내용은 밑에 뭐겠습니까? 지료 지급이라는 약정이 있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만약에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지를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도 없고 증액을 청구할 수도 없고 2인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도 없는 거죠. 2번입니다. 지상권에 있어서 유상인 지료에 관하여 지료액 또는 그 지급 시기 등의 약증은 이를 뭐예요? 등기하여야만 그 뒤에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지료에 관하여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지료 증액 청구권도 뭐하지 않아요? 발생할 수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넘겨보시면 증감 청구권 인정이 되고요. 지료 체납 효과가 나옵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여기서 첫째 조심할 것은 2년 간이 아니라 뭐예요? 2년 분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년 동안 안 내야 소멸 청구 당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조금 조금씩 안 낸 것이 몇 년치가 되면요? 2년치가 되면 그때는 소멸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치가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몇 년치야 됩니까? 2년치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지상권을 공부해 보면은 와 이런 권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이게 지금 보시면 견관 건물 인가 방법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이 규정이 아까 본 규정이 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1950년대 우리 생활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1950년대는 초가집이 일반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초가집은 일반 건물, 기와집은 뭐죠? 견관 건물.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대 건물은 다 뭐예요? 견관 건물이니까 일반적으로 몇 년이 보장이 되는 꼴이에요? 30년이 보장이 되는 꼴이거든요. 3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이거든요. 이런 것이 인정되는가 싶은데 그래서 실제로 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땅값이 똥값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땅을 내가 그 땅에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땅을 뭐 할 수 없어요?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땅 몇 년이요? 30년 동안. 그리고 30년 지나더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그 건물을 사야 되니까 그 땅값은 거의 뭐죠? 똥값이고 병값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상권이 있는 땅은 대단히 싸기 때문에 그 지상권자 만나가지고 미리 쇼 붙여가지고 어떻게 지상권을 뭐 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다면 싸게 산 다음에 지상권을 소멸시키면 땅값이 뭐죠? 원래 가격으로 뭐예요? 돌아가니까 이게 뭐죠? 재테크의 수단처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런 거 있습니다. 있어봐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하셔서 경매 같은 거 간식 가실 때 조심할 게 뭐냐면요. 경매 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쩌면 좋은 물건은 싸게 살려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에이 거짓말. 경매는요. 좋은 물건은 무조건 비싸요. 왜냐하면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으면 무조건 비싸요. 만약에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으면 경매하면 안 되고요. 시골에 가서 할머니 등치고 다니는 게 최고예요. 무슨 말인지 생기죠? 그럼 경매는 왜 하는 거냐면은 나쁜 물건을 싸게 사가지고 좋은 물건으로 바꿔서 이득을 챙기려고 경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이런 것도 많습니다. 공유 지분 같은 경우도 경매 나오면 안 사거든요, 이거. 뭐 아파트 공유 지분 10% 그런 거 사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경납받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유 지분을 경납받고 나서 아까 했지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있죠. 다른 공유자가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파트 공유 지분 10%를 경납받은 후에 다른 공유자에게 분할하자 그러면 다른 공유자는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니까 환장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재판 가면 그 아파트가 뭐도 돼요? 경매도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울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10%를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다른 공유자에게 넘기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지상권이 성립되는 물건도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상권을 해소할 수 있다면 땅값이 뭐죠? 정상 가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 판례는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땅이 갑의 소유고 을이 건물 소유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지상권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병이 가만 보니까 갑이 지료를 몇 년분을 못 받았냐면 1년 6월분의 지료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병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지가 이 땅을 싸게 양도 받아서 몇 개월이 되면요? 6개월이 되면 2년치가 되고 2년치가 됐다는 이유로 지상권에 대해서 뭐 하면요? 소멸 청구하면 건물을 철거할 수 있고 그러면 땅값이 뭐죠? 원래 가격으로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병이 이 땅을 뭐죠? 산 거예요. 그러고 나서 6개월치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몇 년치가 된 거죠? 2년치가 됐을 때 소멸 청구할 수가 있느냐?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수한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내가 못 받은 돈이 몇 년치야 돼? 2년치야 돼. 전 소유자와 내가 못 받은 돈이 합쳐서 몇 년치가 되더라도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요? 내가 못 받은 돈이 몇 년치야 됩니까? 2년치야 됩니다. 전 소유자와 내가 못 받은 돈이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기억해 두시기 바래. 교재 나와 있는 2번 판례 그 내용이 1번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표입니다. 을 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갑은 그가 을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옵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는 말은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번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일 경우 지류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류 결정이 없으면 을은 지류 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원칙이 뭐죠? 무상이니까. 항상 머릿속에 뭐예요? 원칙이 무상이다. 이렇게 가야 돼. 3번. 지류를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을은 치료 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된 사실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원칙이 무상이니까 치료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
등기가 필요해.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원칙이 뭐라고요? 무상이다부터 시작하셔야 이게 스텝이 꼬이지 않아요. 4번.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의 을에 대한 치료 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치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몇 년 쳐야 됩니까? 2년 쳐야 되는 거.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치료 연체를 원인으로 한 을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무 지상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우측에 보시면 지상권의 소멸, 일반적 소멸자에 나와 있고 2번 지상권 소멸청자의 소멸청구에서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고 판례도 같은 취지니까 따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지상권에 뭐가 나오죠? 포기. 물론 포기는 뭐죠? 법률행위죠. 단독행위잖아요. 따라서 포기했다는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 말소 등기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지상권 소멸의 효과에 가지고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유익비상한 청구권이죠. 자, 지상권은 용익물권은 직접 지배권이에요. 따라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니까 고장난 것이 있다면 알아서 고쳐야 됩니다. 필요비상한 청구권은 없다. 뭐만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상한만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강행규정, 지상권에 관한 이러한 규정은 다 뭐예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8번은 뭐가 나오냐면 특수지상권이 나오고 있죠. 자, 처음에 이제 구분지상권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가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을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해요. 근데 이 구분지상권은 우리나라에 원래 없던 겁니다. 없던 건데 1980년대 초반에 신설된 규정이거든요.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뭘 했냐면은 지하철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 그래서 이 구분지상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면 뭘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철. 그래서 땅 속에다가 뭘 건설하기 위해서요? 지하철을 건설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구름다리로 고각차도로 지하철 가잖아요. 그죠? 요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죠? 구분지상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됐고.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첫째,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 수목은 빠진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이고요. 이유는 땅 속에다가는 나무를 뭐 할 수 없어요? 심고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목은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2번 구분지상권의 특색 해가지고 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 해서 수목은 빠진다죠. 그래서 우리 실제로 여기서는 구분지상권이 나오면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수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답원이니 넘겨보시면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니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구분지상권은 일반지상권하고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견관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30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장기간도 무제한이기 때문에 영구무한으로도 뭐 할 수 있어요? 설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치료 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지상권하고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은 뭐냐면 개념하고 목적에서 뭐가 빠지는 거죠? 수목이 빠진다는 점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 지금 이 갑이 요 토지의 소유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토지 소유자와 설정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하겠죠. 근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또 다른 지상권자가 이미 있는 상태라면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해. 왜냐하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지상권자가 뭐 할 수 있어요? 피해 볼 수 있으니까요. 또 아니면 요 토지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저당권자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되면 담보가치가 뭐하게 돼요? 하락하게 되니까요.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된 거죠.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자, 첫째, 구분지상권에서 뭐는 빠집니까? 수목은 빠진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뭘 설정할 수 있죠?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만 주의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분묘기지권이 나오죠. 좀 정리로 한번 해보죠. 일단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얘도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에요. 뭐가 일반 지상권과 다르냐면 목적이 다른 거죠.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분묘기지권이에요. 따라서 분묘기지권은 묘에 대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지상권하고. 예를 들어서 갑이 자신의 선친을 모신 묘를 을의 땅에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갑은 이 분묘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권이 뭐가 있는 거예요? 분묘 기지권인 것이지 분묘 기지권 자체가 뭐에 대한 권리는 아니에요? 묘에 대한 권리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라고요? 토지 사용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이나 중개사실법 시간에 장묘 등에 관한 법률을 배우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엇을 규율하기 위한 법이냐면 묘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묘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묘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다고요? 토지를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과 내용이 다르더라도 뭐 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분묘기지권은 뭐라고요? 토지 사용권입니다. 그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분묘기지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분묘의 소유자예요. 분묘의 소유자는 누구냐면 장손입니다. 뭐라고요? 장손. 갑이 돌아가셨는데요. 을, 병정 세 분의 자제분이 계세요. 그럼 보통 큰아들을 장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을의 겁니다. 병정의 뭐가 아니에요? 공동소유가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을이 먼저 돌아가시고 무라는 장손자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거예요? 무거예요. 병정은 아닙니다. 이게 왕이 계승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제들의 공동소유인 것 같은데 분묘기지권은 가정우례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장손만이 분묘기지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것은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요건이 물권이기 때문에 발생 원인이 필요해요. 제가 교재는 그냥 뭉뚱그려서 넣어놨는데 발생 원인입니다. 첫째, 원칙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입니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묘를 썼다면 뭘 갖게 되는 거죠? 분묘 기지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묘를 썼어요? 그러면 분묘기지권을 갖지 못하고요. 다만 20년 지나면 뭐하게 되냐면 취득시효는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무단으로 묘를 쓴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무단으로 묘를 쓰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몇 년 지나야지만요? 20년 지나야지만 취득시효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묘를 썼다면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인 거죠. 그죠? 따라서 2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시효하는 것이 아니라 뭘 취득시효하는 거죠? 분묘 기지권을 취득시효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라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취득시효하려면 그 점유가 무슨 점유에 되냐면 자주점유에 되잖아요. 근데 무단으로 남의 땅에다 묘를 쓰면 자주가 아니라 뭐요? 타주기 때문에 20년 지나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시효하는 것이 아니라 뭘요? 분묘 기지권을 취득시효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임야를 거래하면서 분묘 처리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분묘 기지권이 발생하게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요, 을에게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요 갑의 임야에 갑의 선친을 모시고 있는 분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묘를 이장한다, 철거한다 같은 특약을 안 하고 거래하게 되면 요 새로운 소유자인 을은 갑에게 분묘 기지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임야를 거래할 때는요, 반드시 번거롭더라도 현장에 가셔서 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묘가 있다면 반드시 그 묘를 철거한다, 이장한다 같은 뭘 해야 돼요? 특약을 해야지만 손해보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교재는 없는데 최근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임야가 경매되는 경우입니다. 이거 최근에 문제가 많아요. 만약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임야가 경매를 통해서 을에게 경락이 되면 이 경락인은 전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기본적 태도예요. 따라서 임야 경락 받으실 때요, 묘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뭐가 문제냐면 인터넷 같은 데 여기 봤을 때 보니까 땅이 굉장히 싸요. 임야인데 시세보다. 그러면 그 땅은요, 분명히 묘가 많은 땅이에요. 싼 이유가 있어요. 아싸해가 샀다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반드시 임야를 경매 받으시려면 뭐요? 분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임야가 경매가 되면은 분묘 기지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요 넷 중에 한 가지 원인을 가지고요. 두 번째 요건이죠. 동분이 존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신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분묘 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다, 등기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대외적인 공시 방법으로서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본분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평장하거나 암장한 경우에는 분묘 기지권 발생할 수가 없고요. 또 반드시 시신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겠죠. 이렇게 셋 중에 한 가지 원인을 가지고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뭐가 발생하는 거죠? 분묘 기지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내용 및 효력이 나오는데 일단 첫째 생각해 볼 것은 기본적으로 지상권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지료를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분묘 기지권을 취득시효하게 된 경우에는 지료를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만약에 지료를 지급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는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분묘 기지권도 뭐 당하게 돼요? 소멸 청구 당하게 되고요. 소멸 청구 당하면 분묘 기지권 뭐 하게 됩니까?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꼼수가 생겨요. 어떤 꼼수가 생기냐면 땅이 있는데 묘 때문에 그 땅을 써먹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거 법적으로 해결 방법이 묘연하거든요. 솔직히 그럴 때 그 묘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살살살 얘기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지료를 받아내세요. 아 이거 그냥 인사치레로 1년에 한 5만 원씩만 달라고 이렇게 작게라도 달라고 특약을 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지료를 받을 수 있고요. 이게 작은 돈이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깜빡하고 2년 지날 수 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죠?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소멸 청구하면 그 묘를 뭐 할 수 있어요?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 땅에 묘가 있으면 지료 달라고 하면 크든 자 절대로 주겠다는 얘기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땅에 묘가 있는 경우 꼼수 작더라도 조금이라도 뭐죠? 받겠다라고 특약을 하면 안 주면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립장이에요. 그 다음에 체당기간이 보장되지 않아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작물이라는 이유로 5년이라는 기간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1년 약정을 하면 1년만 존속할 수 있고요. 6개월 약정을 하면 6개월만 존속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규칙에 뭐가 보장되지 않아요? 체당기간이. 다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수호하고 봉사하는 한 계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에서 가번 판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체당기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수하고 봉사하는 한 계속된다. 그 다음 나번 판례는 봉분 밑바닥 땅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묘를 수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공지까지 뭐가 되냐면 확정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에서 1번은 사성은 필수적 구조물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사성이 꼭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상당히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자 분묘기지권은 이미 있는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새롭게 묘를 신설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합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쌍본 형태든 단본 형태든 합장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판례는 뭐냐면 요거죠. 지로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로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몇 년분 안 되면요? 2년분 안 되면. 이게 2015년도 판례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표해 줍니다. 제세 주제자인 장남갑은 왜 갑자기 장남이 뛰어나온 거죠?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소유자인 누구만요? 장손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1985년 을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문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여 분묘와 수호봉사를 계속하고 있다죠. 그러면 1985년부터 2015년이니까 몇 년이 지났죠? 20년 지났죠? 따라서 요 갑은 분묘기지권을 뭐 했습니까? 시효 취득했기 때문에 1번 을은 갑에게 분묘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갑이 취득하는 것은 분묘기지권이지 뭐가 아니에요? 소유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2번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취득시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뭐죠? 분묘기지권이니까. 3번 갑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본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X입니다. 단본이든 쌍본이든 뭐 할 수 없습니까? 합장할 수가 없는 거죠. 5번부터 볼게요. 5번 갑은 을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X죠. 왜요? 이것도 뭐가 원칙이에요? 원칙이 뭐예요? 무상이니까. 그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갑의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소멸한다. 이게 뭐죠? 맞는 지문이고 따라서 포기했다면 그 묘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장하거나 철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법정지상권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좀 쉬었다가 봐야 되겠네. 시작하면 오래 걸리니까요. 쉬었다 보겠습니다.